경험하지 않고선 믿기 힘든 심령치료의 세계. 정말 풀리지 않는 신비한 기적의 치료인가? 아, 저는 장례식 준비까지 했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저주 받을 수 있다. 절망 끝에서 선택한 한 가닥 힘. 뭐고 누가 낫게준다면 믿고 싶은 거야. 현대의술도 해결하지 못한 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인가, 한나 속임수인가, 그 미스터리한 심령치료의 진실을 밝혀본다. 하반신 마비 여성 심령치료 후 일어섰다는 기사,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영상이 화제. 그녀는 심령치료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걷고 있었다. 브라질에선 하루 6,000명 수술. 과연 심령치료의 기적은 가능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도 심령치료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가 있다는데, 제작진은 그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네,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판정 후 심령치료. 그런데 허리 디스크 환자라고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그는 과거 어떤 상태였을까? 그 2년 동안 거의 생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로 허리 디스크 판정. 이후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는데, 병원 진단 결과 심각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허리 통증은 계속 오고, 뭐 물리 치료 마음에서 약 먹으면서 신약 먹으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이렇게 허리를 좀 많이 두드려줘야 되고요. 집에서 많이 그 찜질팩 같은 것도 제가 많이 해주고 했었거든요. 갈수록 심해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누워만 지내야 했던 사례자. 신경이 예민해져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데, 남편의 투병으로 가장 마음고생을 한 건 아내였다. 옆에서는 항상 좀 긴장하고 있어요. 또 하루도 다니잖아요. 그때는 제가 진짜 아닌 것들, 그러니까 자꾸 흙말이 나오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좀 어려워지고.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가 끊이질 않았던 부부.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에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 아는 사람 통해서 잘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같이 찾아갔는데, 한 2주 후부터 많이 편해졌습니다.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지금은 허리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에는 한 9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볍습니다. 허리 디스크 90% 완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극심한 허리 통증 호소. 병원 진단 결과 허리 디스크 판정. 그런데 심령치료 후 완치됐다고 주장. 제작진은 그가 심령치료를 받았다는 곳을 따라가 봤다. 직접 가야지 이제. 그렇습니다. 도배수. 옳지. 천천히. 공손스럽게 공손스럽게. 이미 나고대지 말고 천천히. 봐봐, 선임 손 봐. 선임 손 봐. 천천히 하는 게 천천히. 옳지.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절 좀 해봐. 심령치료의 시작은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데, 과연 그는 이런 방법으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한 것일까? 곧이어 천천히 기를 모으는 스님, 그리고 사례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는데,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치료 모습. 그런데 그때 누구? 갑자기 몸을 떠는 사례자. 이후 그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 어디서 들어왔노? 집 앞에서 들어왔어. 네가 이어 말하노? 네가 이어 만나고 들어와서 알 괴롭히나? 손 바로 딱 올리라 합장. 거짓말 했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가둬주십시오. 이제는 가둬주십시오.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모두 빼내는 치료를 했다는 스님.
이번에는 스님의 손으로 살해자의 몸을 자극하는 치료를 하는데 도통 알 수 없는 이 심령 치료를 받은 후 그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 몸도 좀 괜찮아지고 허리도 좀 괜찮고 정신도 맑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검사한 건 언제세요? 2년 전에 검사하고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심령 치료를 받은 후 완치를 확신하는 살해자. 제작진은 그의 허리 상태를 정밀 검사해 보기로 했다. 2008년인데요.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상으로는 요추의 4번, 5번의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고 퇴행성 변화도 많이 와 있고 불안정성이 관찰되는 거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요추 4번, 5번에 문제가 있었을 거로 지금 유추가 됩니다. 그러면 호전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환자분 말씀이 그때 당시는 하지 방사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인 하지 방사통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봐서는 호전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놀랍게도 살해자의 허리 상태가 호전됐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그렇다면 정말 스님의 치료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 그는 어떤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일까?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갖고 있는 원력과 대단한 기로 그 사람의 오장육부에 혈을 돌려서 혈의 원활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가 안 보이세요, 기자님? 대단한 기가 지금 발산되고 있습니다. 손에서 기가 발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님. 장풍도 쏘세요, 장풍! 흔히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신비한 기의 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놀라운 기의 힘이 현실에서도 발휘될까? 그리고 과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스님의 손에서 어떤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것인지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테스트에 앞서 천천히 기를 모으는 스님.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손가락 끝쪽 온도가 실제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진은 전반적으로 손가락 끝이 좀 푸른빛을 많이 띈 반면에 이후에 찍은 사진은 노란빛과 약간의 붉은빛을 띄고 있는데 실제 온도는 4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운이 가면 혈이 움직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정신이 움직이고 따라서 기운이 가고 그거에 따라서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스님의 손바닥 체온 변화 확인. 그렇다면 아픈 곳을 손으로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 흔히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 방법일까? 제작진은 직접 거리로 나가 물어봤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왔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신기하게도 그냥 난 것 같아요. 아픈 곳을 쓰다듬는 행위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환자에게 엄마 손 그 마사지를 시행했을 때 경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 경락을 자극하니까 인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초 혈행을 검사해보겠고요. 양도락을 검사해볼 것입니다. 그 테스트 전과 비교하면 그 말초의 모세관이 확장되어 있던 게 꼬부라졌던 게 좀 확장돼서 혈류가 나아진 게 보입니다. 양도락 그래프로 볼 때 또 좌우에 편차가 없어져서 밸런스가 좀 맞춰진 거고요. 간 쪽에 있던 피곤과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위장이 항진,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치료법 효과 확인. 심령 치료 역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취재 중 제작진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영상. 어느 병실에서 심령 치료가 한창인데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남자가 심령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백혈암에 걸렸다는 이 남자. 아까 혈액을 혈소가 피 맞은 게 그 증서가 88장이거든요. 심령 치료 후 몰라보게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는 정말 완치됐을까? 제작진은 영상 속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살해자가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계십니까? 연락이 닿지 않고 어렵게 이웃과 만나봤다. 아, 저희가 지금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백혈암을 걸리셨다가. 근데 지금 네. 계시지 않은지 잘 몰라서 저희가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백혈암을 걸리셨다가 나으시는 사실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백혈암인지 모르지만 암에 걸렸다가 네, 네, 나은 거. 네.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본인에게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해보았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어떻게 나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에 있는 대로 이렇게 나음을 받았거든요. 저는 기도받고. 아, 그러면 누군가 네. 기도를 해주신 건가요? 네, 목사님께서 아. 기도해 주셨고요. 축사라고 하죠. 네. 귀신이 나가는 네. 그런. 아, 저는 장례식 준비까지 했었어요. 림프 종이로 인한 이제 합병증이라고 하죠. 네네. 대장 쪽에 네. 이렇게 막히게 되면서 그게 터져 나와가지고 네.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의사도 포기한 그런 단계였고요. 다시 건강해지고 이런 거는 거의 상상도 못했어요. 뭐 얼마 전에 뭐 소상공 검사하고 다 정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는 현재.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직접 제작진에게 사진의 상태를 전했는데 그가 나은 것은 정말 심령치료 때문이었을까? 제작진은 그가 심령치료를 받았다는 곳을 찾아가 봤다. 그가 있는 곳은 한 교회. 평범하게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이곳에선 어떤 심령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사과해라 안 하나? 빨리 가 이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자 갑자기 쓰러지는데 그녀는 왜 갑자기 쓰러진 것일까?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앉는데 그녀는 어디가 아픈 것일까? 원래 어디가 좀 안 좋으셨죠? 오늘은 이렇게 좀 위가 좀 그랬어요. 편안해졌어요. 이거 절대로 뛰지 말라고 24시간을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병원에서 귀신이 이제 나가고 나니까 전혀 아프지도 않고 나간 것도 알겠고. 심령치료를 받고 하나같이 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에겐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병도 귀신 쫓아내는 나서요. 병의 원인은 귀신이며 그 귀신을 쫓아준다는 주장. 귀신 쫓는 것으로 심령치료를 시작하는데 마구이 날라가고 싼나 싼나 병고들 싸매말다. 그녀는 왜 심령치료를 선택했을까? 그동안 다닌 병원만 수십 곳. 10대 때부터 그녀를 괴롭게 한 병.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의 기미가 없었다는데. 이게 제가 먹던 이장약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장이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38kg, 40kg 한참 성장기에 그렇게 나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만성우염으로 수년간 고통에 시달린 살해자. 음식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소화불량과 메스꺼움으로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우염뿐 아니라 각종 질병까지 더해 병원을 전전했던 그녀. 결국 심령치료를 선택했다. 작년 10월 말경부터 심령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름 되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와가지고 밥을 좀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제 얼굴이 환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졌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악몽 같은 삶이 심령치료 후 달라졌다? 그게 걸리면서 앉았다 이렇게 쭈그리지도 못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합병증이 와서.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생활하기가 아주 기쁩니다. 심령치료를 받은 사람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면 통증이나 각종 신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최면을 통해 실험해보았다.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목까지 물이 찼어요. 자, 턱밑까지 찼네요.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냥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꽉 눌렀습니다. 물이 내려집니다. 아파요. 이제 놓았습니다. 네? 그의 심리 상태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물려있는 상태라고 암시를 주니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개를 띄워놓고 싶어도 떨어지진 않고 센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이 느껴지면서 내 몸이 그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심리와 신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령치료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심령치료사. 제작진은 그를 따라 치료 과정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예. 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어 보이는 여성.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평범한 15살 중학생이었던 여진 씨.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데. 이후 17년 동안 병상에만 누워있고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토록 그녀를 괴롭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후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지낸 여진 씨.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내가 무서워. 더 아플까봐 양반이한테 이제 무서워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알겠다. 속이 그렇게 아프대요. 속이 막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다 막 할퀴는 것 같아요. 속 대장을 그냥. 이대복동병원, 백병원, 경희대병원. 그냥 대충만 조금 큰 데만 따져도 아마 20등 되면 될 거예요. 병원 가는 지가. 병명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하지만 그 어느 병원에서도 여진 씨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아픈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는데. 밥을 네. 엄마 밥 좀 갈아달라고만 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저 한 모금이라도 삼키길 바랄 뿐. 밥 갈을 때가 제일 속상해요 아주.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이렇게 밥을 갈아 먹이기 시작한 것이 수년째. 오늘은 과연 조금이라도 삼킬 수 있을까? 하지만 고통스러운지 금방 내려놓는 여진 씨.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거의 먹지 못했다. 여진 씨의 등을 긁어주는 어머니. 속이 아픈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등을 긁어주기 시작했다고. 옛날에 건강했을 때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때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픈 거 너무 힘들어. 어떡해. 밝고 건강했던 15살 소녀 시절 그때처럼
그녀는 과연 심령치료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진 씨의 심령치료가 시작되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가 아니지. 모든 병이지. 여기 와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어. 병을 고친다 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더러운 귀신아, 딸아.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네 병 가지고. 네 병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지금 떠나가라. 지금 떠나가라. 전화 봐봐. 가와있어 가운데만. 귀신 쫓는 치료 후 다시 봄 여기저기를 손으로 누르는 심령치료사. 과연 치료를 받은 그녀에게 어떤 차도가 있는 걸까?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아니 좋아졌다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그날 밤 심령치료를 받은 여진 씨의 상태는 호전됐을까?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여진 씨. 심령치료 역시 그녀에겐 어떤 효과도 없었던 것일까? 며칠 후 두 번째 방문인데 여진 씨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나요? 앞에 믿음대로 되겠지만은 본인의 믿음대로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괜찮다. 다시 시작된 심령 치료. 와 여진이 못 살게 굴었어. 괜찮다 말해봐. 떠오르지가 않아. 뭐 지금 이제 요 하는 동안에 아는 놈이면은 안다고 표현을 해. 알아. 네, 아니 다른 존재가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엄마가 한번 해봐야 돼. 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받아서 낫는 게 50%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진 씨 어머니에게 심령치료를 제안하는데 와 여진이 괴롭혀. 나가라 말다 이제는. 네가 때문에 안 쫓겄나. 여진 씨 어머니 안에 존재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심령치료사. 여진 씨 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온 얘기를 풀어놓는데 그야말로 우리 집안에서 좋지 않게 간 영혼이 있어. 어린 여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가족. 그런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대형사고로 이어졌고 결국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한 것.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 그날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 때문에 여진 씨가 병을 얻은 건 아닐까 걱정이었다. 이 세상에 바라는 건 그저 오죽 딸 하나 편하고 그래 마음 편하게 살아줬으면. 비록 가해자의 죽음이었지만 가슴속 상처로 남아있었던 여진 씨 어머니. 심령치료 후 그녀는 마음의 짐을 덜어놓았을까? 심령치료는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지금은 마음은 좀 가벼워요. 가심이 후련하고. 그때 여진 씨가 17년 만에 용기를 내 밖으로 나갔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고백. 그녀 역시 마음이 복잡해 보였는데 아직 몸으로는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저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심령치료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들은 심령치료가 모두 가짜라고 주장. 기적이라 불리는 심령치료는 눈속임이나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는 것. 국내 모 가수 역시 심령치료 후 암이 완치됐다고 주장. 그 신빙성을 더하기도 했는데 결국 사기로 판명됐다. 심령치료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증상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에 그치지 중증의 질환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병을 고친다는 심령치료. 그것은 신비한 기운을 움직여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기적의 치료법일까? 절망 끝에서 붙잡는 마지막 희망의 선택에 불과한 걸까? 그 미스터리한 영역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미스터리한 대물림 현상. 미쳐서 날뛰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같은 피만은 물림 받아요.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굴레이다? 뭐 엄마 팔자, 딸 팔자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대에서 그냥 딱 완전히 딱 마무리 딱 됐으면
대물림은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 유전인가 환경인가 대물림의 미스터리가 공개된다.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연예인 가족들이 연예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종의 대물림이 한 절반은 되겠죠. 아, 우월한 또 유전자, 일단 외모, 그리고 연기력의 연기력, 가수로서의 어떤 가창력까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선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의 능력과 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와 같은 직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제작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3대째 대물림되고 있다는 한 음식점을 찾아가 보았다. 생김새는 물론 직업도 같은 뭐냐. 어머니와 닮은 자신의 삶을 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엄마랑 똑같다는 소리가 실은 별로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사진 나오는 뭐 엄마 팔자, 딸 팔자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정말 엄마가 있는 거야. 내가 아니고.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덮어놨다. 부모와 자식 사이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돼 있다. 대를 이어 반복되는 운명의 족쇄는 진정 존재하는 것일까? 칠레분인데 싸워도 좋아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면 이게 무슨 줄로 이어진 것처럼 연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할머니가 하던 자리 엄마가 하고 엄마가 하던 자리 아들이 나와서 도움은 거의 3대가 안 되겠습니까? 직업이 대물림되는 세 사람의 사주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제작진은 3대의 사주를 받아 역술인에게 의뢰했다.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직업 대물림. 과연 우리는 세 사람의 사주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세 분 다 물의 균이, 한 분은 장경화님은 물의 균이 필요한 분이고요. 김옥자님은 물의 균이 남는 분이고요. 조성재님은 물의 균이 넘쳐나는 분입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전부 물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죠. 물 사주가 공통점? 번창하시 그런 사주 최고로 번창합니다. 네, 이 성품 자체가 모날 수도 있고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데 이게 잘 균형이 맞춰지면 아주, 만약에 세 분이 같이 안 한다면 이러한 분들끼리 모여서 한다면 또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족이니까 금상첨화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대물림. 사람들은 대물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통 여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 그런 걸 많이 따라간다고. 다혈질 이런 거.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뚝뚝하신 편이거든요. 저도 여자치고 되게 애교도 없고 좀 뚝뚝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나도 애인 있다. 사모님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내한테도 잘하고 애인한테도 잘하고. 과연 바람도 대물림이 될까? 제작진은 아버지의 바람길을 대물림 받았다는 사례자를 추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할 만큼 자상한 사례자. 살림 도와줘야지. 가족도 떠시네. 하지만 10년 전 그의 외도로 인해 아내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그 45살 때 그게 41살서부터 그런 거지. 그녀는 공교롭게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시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다. 전화가 와서 그냥 처음이라 그냥 그러시나 보다 해고선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는 왜 이게 안 되는 거냐 하더라고요. 10년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가서 친구 소개 잘못 받아서 좀 조금 한 파는 것 뿐이지. 어디 가다 뭐 살림하고 뭐 살고 저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왔어. 지방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던 김주원 씨, 우연히 친구에게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잦은 만남 이후 어느새 깊은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남편은 아내의 생각을 까맣게 잊게 됐다. 자기야, 왜 전화 안 받아? 아무것도
화내고 그 회사에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어, 안 받아도 돼. 아, 자, 걔 일로 와. 누구세요? 누구? 여동생은 내연녀를 찾아가 오빠와의 정리를 요구했지만 오빠 김주원 씨는 그 뒤로도 바람길을 끊지 못했다. 그건 피, 그거는 피라고요. 그건 같은 피면은 물림 받아요. 바람기가 대물림 된다? 바느질을 하고 하는 아줌마였대요. 젊은 여자.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잘생기고 참 호남이셨어요. 틀도 크고 저 아들보다도 크고 풍채도 주시고 우리 시어머니 보고서니 이불 깔아갖고서니 깔아달라갖고서니 주무셨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첩이라는 거는 그런 건 어렸을 때는 또 모르죠. 첩이라는 그런 저기는 모르고 그냥 누가 와서 자는가 보다 그랬지 그런 거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시골이라.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봐실 때도 참 뭐 다른 여자를 데려가서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참 안 좋게 아버님을 평하고 싶지도 않고 남자답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아내의 주장대로 바람기는 대물림되는가? 바람기 대물림의 원인을 사주를 통해 알 수 있을까? 할아버지. 제작진은 3대의 사주를 받아 역술인에게 의뢰했다. 할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사주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알 수 있었다. 요새 사람 같으면은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운에서 잘 따라줬기 때문에 운에서 계속 여자들이 따라붙는 사주예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물론 도화도 도화가 중저 본인 도화라 했거든요. 본인 도화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 도화이기 때문에 도화설은 바람기 많은 남자들 사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름에서도 남자의 바람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데 에너지 성명학에서 바람키우는 남자 에너지 값은 35. 성 다음에 오는 이름의 첫 글자를 보면 되는데 73년생인 남자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3. 이름의 두 번째 글자가 장이 있어 이는 바람기가 있을 확률이 높다. 화동 성명학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이름의 자음과 몸을 연결해 대입해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현자 같은 경우 72년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2와 이름의 자음 이응과 희읒 그리고 모음 애가 있어 바람기가 있을 확률이 높다. 수리 성명학에서는 성과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한자 획수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목룡으로 볼 경우 이자의 한자 획수는 7, 용자의 한자 획수는 16으로 바람기가 있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관상으로도 바람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김주원 씨와 그의 아들의 관상을 알아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관상가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건망을 자체가 굵고 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정력도 좋은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힘이 넘치니까 바람을 많이 좀 피우겠죠. 눈꼬리가 살짝 저가 있는 경우와 이 눈 밑에 있는 이 누당이라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살집이 진 이런 친구들은 조금 그 이 정력이 좀 강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두 부자 모두 바람기 있는 눈 모양과 일치. 입술이 얇은 사람보다 더 두툼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성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입술 역시 바람끼는 입술의 모양과 일치. 이 젊은 청년의 경우에는 약간의 그 호기심과 바람기가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약간 튀어나온 듯 촉촉한 눈동자. 눈썹 꼬리가 눈두덩이 사이로 넓게 퍼진 눈썹. 콧대 중간에서 살짝 솟은 콧날. 위로 쳐져 있어 잘 보이지 않는 귀. 관상가가 말하는 바람기 모든 조건을 갖춘 얼굴의 모습.
사주와 관상을 통해 바람기도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 혹시 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격 검사를 실시했다. 여자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편이에요. 혹시 이렇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여자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검사 종이를 각각 전달받은 부자. 꼼꼼하게 문항을 읽고 성격을 체크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성격이 담게 나온 부자. 과연 이런 성격이 바람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성격들의 사람들은 남을 돕고 배려하고 타인과 관계하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성격들이십니다. 네. 그러한 속에서 결국은 남을 돕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일보다 집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한 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 자신이나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람 대물림은 끊을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우리는 대물림의 근원을 더욱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취재 도중 3대째 무속인 대물림 가족이 있다는 제보를 받을 수 있었다. 저희 아빠의 외할머니가 무속인을 하셨고 저희 엄마의 엄마죠. 즉 저희 할머니가 지금 무속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까지. 증조 할머니에서부터 시작된 신대물림은 외할머니를 거쳐 손녀인 신소연 씨에게 내려왔다. 미쳐서 날뛰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신이 왔으면은 완전 신을 안 받으면은 이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아, 집안 전체가? 예. 완전 풍비박산다고. 외할머니 역시 신을 받기를 거절했지만 현재는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다. 조상신이요. 조상신? 네. 그럼 저기 우리 친정어머니가 추장으로 오셨어요. 양신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25년 됐어요. 25년.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신소연 신의 가족. 3대째 신 대물림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 외할머니가 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아주 난 너무 싫어가지고 외갓집을 못 가게 하다시피 했고 거기서 밥도 못 먹게 막 그렇게 했어요. 내가. 따님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행복 안 해요.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할머니와 오랜만에 산을 찾은 신소연 씨. 두 사람은 무녀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곳을 찾아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한다고 한다. 졸졸이 떨어져서 안 밝혀주고 애군 액사 삼재 팔라 인간 고랄 구슬 관제 구슬 다 걷어주고 아픈 것도 걷어주고 흐린 것도 걷어주고. 아버지 신고로 씨는 무속인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제 아버님도 어머님이 무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무당을 못하게 무속 신을 못 받게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그 대물림을 해가지고 그게 그 딸한테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좋았지 이 무속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고통이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딸을 볼 때마다 늘 안쓰럽다는 신건호 씨. 이리 좀 와봐. 불쌍했어 내가 불쌍했어. 증손녀는 그래도 뛰어나는 무당 만들어주려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고생 안 시키려고. 네. 태식 안 나면 시가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다 마무리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무속인이 또 나올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에서 그냥 딱 완전 딱 마무리 딱 됐으면 좋겠어요.
3대째 무속인 대물림 집안인 신소연 씨와 어머니 강인숙 씨. 과연 흰 대물림의 비밀이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까? 뇌의 전기 현상을 포착해 뇌 기능을 조사하는 뇌파 검사. 일반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색깔인 푸른색을 띠는 반면 3대째 흰 대물림을 받은 신소연 씨의 뇌파는 일반인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3대째 무속인 대물림 집안인 신소연 씨와 어머니 강인숙 씨. 과연 흰 대물림의 비밀이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까? 대물림을 받은 신소연 씨의 뇌파는 일반인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예술인이나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한다. 많이 몽롱하거나 네. 난 잠을 안 자, 잠을 자자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때 사실 나타나야 되는 뇌파가 들떠합니다. 수면 시에도 내가 나도 모르게 긴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좀 덜 깬 상태에서 내가 이제 평상시 삶을 좀 영위하게 되고. 어머니 강인숙 씨 역시 일반인과 조금 다른 차이를 보였다. 저도 지금 그렇고 우리 작은 딸 걔가 좀 걱정되긴 걱정돼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적응하다가도 또 막 갑자기 또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무속인과 일반인의 뇌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대략 추정을 하건대 심각한 우울증이나 심각한 강박증이나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기구한 팔자 대물림. 어머니에 이어 딸도 이혼을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애 이혼하고 애랑 둘이 살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일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자리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그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이가 있어가지고 좀 아 8시 반에서 9시 사이는 좀 너무 좀 늦거든요 시간이. 일요일마다 이걸 쉬고 그런 휴무요. 그리고 시간. 왜? 아무래도 애가 있다 보니까 애하고 좀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연애 때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주 폭행을 일삼았다. 결혼 2년여 만에 어머니와 같은 삶, 이혼을 선택하게 된 그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맨날 뭐 엄마 아빠 싸우시고 뭐 아빠 맨날 뭐 성질 부리시고 별로 좋진 않았죠. 부모의 잦은 싸움을 보고 자란 그녀는 행복한 유년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녀의 이혼 역시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것은 아닐까? 조그만 게 벌써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어? 너 너만 잘 나가라 그래? 너 이제는 더 이상 용서 없어 알았어? 어린 시절 아빠의 폭언을 듣고 자란 그녀. 자신을 돌봐주고 보살펴 줘야 할 부모에게 그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여보세요? 아 엄마 언제 오냐고? 왜? 이거 촬영 안 할 거야? 알았어. 아, 화 좀 내지 마 나한테. 그냥 끊어버린대. 어머니세요? 응. 뭐라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도 이혼하고 저도 이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알려지는 것도 꺼려지고 좀 그런 게 싫으신가 봐요. 딸이나 엄마나 똑같다는 게. 이명선 씨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닿은 제작진은 오랜 설득 끝에 그녀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아니 닮을 걸 닮아야지. 내가 한 것도 가슴 아픈데 딸까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진짜.
엄마가 그러면은 자식들이 딸 자식이 닮는다 소리 하는 게 진짜 팔자인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제작진은 이혼 대물림을 한 모녀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색채 심리 테스트를 실시했다. 과연 일반 모녀와 이혼 모녀 사이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 중인 이명선 씨. 지금의 나는 그리고 싶지 않다? 어머니 최선자 씨 그림에서도 남편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발견됐다.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그림을 통해 표현한 어머니 최선자 씨. 딸에게 이혼을 대물림한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갖게 된 그녀.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어 했다. 그 원인이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남편분인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런 기억들이 좀 힘들게 하는 거. 이혼 모녀는 현재 많이 지쳐있는 상태. 그렇다면 일반 모녀는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일까? 이들은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유년의 기억을 떠올렸다. 오빠에 대한 그런 사랑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오빠하고 나이가 24살 차이 나는데 아.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저하고 다 닮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네. 때부터 제가 엄마 막 엄마가 시장 갈 때 쫓아오지 말라 그래도 뒤에 숨어서 가면서까지 막 쫓아다녔대요. 자라온 환경이 지금의 내 모습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생활 환경과 또 부모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색깔에 대한 감정인 거지 똑같은 감정이라고 해서 똑같은 컬러로 나타나는 경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대물림은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대물림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팔자가 대물림 된다는 것은 팔자 타령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팔자보다는 나쁜 팔자를 탓하니까 그것이 가난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그것이 대물림 된다고 그러면 일리가 있겠지만 여기도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